아, 또 음식 사진 나오겠네요. 야, 음식 비주얼 보세요. 와. 장난 아니다. 일단 먹어보죠. 아, 진짜. 네. 아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왜요? 여자친구 안 사귀어봤죠? 아니요, 진짜 사귀어보긴 했는데. 사진 안 찍고 밥 먹잖아요? 네. 그냥 그날 헤어지는 거예요. 왜 그럼? 뭐 음식 사진 한다고요, 지금. 약간 긍정된 거 같은데, 지금 아까 배워가지고. 와, 씨. 와. 진짜 똥손이네요. 뭐야 저게?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지? 이 비주얼을 이렇게 맛없게 찍는 기술도 있네요. 네. 사진만 조금만 신경 써서 찍으면 더 맛있게 찍을 수 있어요. 첫 번째, 역광으로 찍어요. 역광? 네. 두 번째는 노출 보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. 지금 저 뒤에가 밝잖아요? 네. 뒤에서 오는 빛으로 음식을 살리고 이 상태에서 우와! 내가 찍는 메인, 더 밝게. 이게 다 역광하고 노출 보정의 차이인 거잖아요. 야. 세 번째는 찍는 각도를 조절해서 촬영을 해라. 아니 근데 별스타그램 보면은 항공샷으로 찍어야 이게 잘 나온다는 말이 많더라고요. 네네네. 그건 아니에요? 그릇이 크거나 아니면 그릇에 비해서 음식이 작게 나오는 그런 서양 요리 같은 거. 아. 그러니까 그릇도 하나의 음식처럼 보이는 것 같아. 메뉴가 특이한 애들은 카메라를 최대한 가까이 가서 더 생동감. 아니 이게 가까이 가는 게 더 예쁘네요. 네네. 이게 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? 진짜 꿀팁이다.